현재 사기의 위치를 잘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다른 데로 땡겨오더라도 원래 사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밑으로 눌리면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요. 만약에 위로 올리면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실내에서는 GPS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이터 모드가 안 되죠. 알트홀드 모드에서는 드론이 위치를 유지를 하진 않기 때문에 조종도 하기 어렵고 호버링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미코에어에서 출시한 고성능 옵티컬 플로우 라이다 센서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바닥의 패턴을 읽어서 실내에서도 현재의 위치를 자동으로 유지를 하고 또 로이터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픽스호크 아두파일럿과 PX4 그리고 아이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두파일럿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펠콘샵에 들어오셔서 미코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미코에어라는 분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코에어 분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MTF01 요게 옵티컬 플로우 앤 라이다 센서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MTF02 요것도 옵티컬 플로우 앤 라이다 센서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MTF01의 개선품도 조금 있으면 출시 예정이에요. 요거는 최대 고도 8m까지 되는 거고 요거는 최대 고도 2m까지 되는 겁니다. 물론 사이즈는 요게 조금 더 작겠죠. 지금 좀 있으면 새로 출시될 제품은 최대 고도 12m까지 되는 게 조금 있으면 새로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요 BP5 기체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작은 요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요렇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얼마만하냐면 요만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아주 작아요. 새끼손가락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몸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화살표로 요렇게 그려놨는데, 전선이 요렇게 있을 때 렌즈가 요렇게 보이고 전선이 요렇게 있을 때 전선 있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놓고 이쪽이 정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체의 정면이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그냥 간편하게 기체의 중앙에다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선 같은 경우는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그냥 딱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문을 하실 때 여기 세팅을 아두파일럿이냐 PX4냐 아이나비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비행 컨트롤러 자체에 아두파일럿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두파일럿 기본 사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를 PX4나 아이나비로 변경을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쪽에서 보낼 때 펌웨어를 변경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변경하는 방법은 미코에어에 있는 공식 가이드북을 참고를 해주세요. MTF01과 MTF02 두 가지를 둘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MTF01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조그만하죠. 이렇게 생겼고 MTF0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대 높이를 2m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최대 8m 높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새 모델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외부에 플라스틱 하우징이 씌워져 있고 그리고 높이는 12m까지 가능한 그런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케이블이 전부 다 세 가지 종류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는 미코웨어에서 사용하는 커넥터, 미코웨어 같은 회사의 FC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들어있고, 그리고 네, GH타입 커넥터가 들어있어서 콜리브로나 C나 C웨이브나 큐브 같은 그런 장치들에 연결을 할 수 있는 GH1.25 규격의 케이블 들어있고요. 그리고 픽소크 2.4.8에 사용할 수 있는 요 케이블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3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편한 걸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을 하는 방향도 정해져 있는데 요 장착을 하는 방향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할 펌웨어가 아두파일럿이냐 PX4냐 또는 아이나비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장착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 상세 설명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 설명해 보시면은 어떤 펌웨어일 때 어떤 방향으로 장착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장착 방향을 조금 뭐 다른 방향으로 달아야 된다면은 미코웨어 자체의 설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요 장착 방향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저는 이렇게 장착을 해놨는데, 요 MTF02 같은 경우는 여기 렌즈가 있고 커넥터가 오른쪽 편으로 있을 때 이쪽이 앞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밑에다가 장착을 해놨고요. 요 포트는 미코에어 H743FC의 시리얼 4번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FC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FC에서 시리얼 4번을 찾아서 연결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혹시 시리얼 4번에 자리가 없다거나 해서 연결하기가 힘드시다면은 텔레메트리 2번 이런 데다가 꽂으셔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설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플래너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설정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설정 값들만 알려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두파일럿 버전이 4.4.4 이상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4.5 이상에서 안정적인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5 이상의 버전을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6.0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파라미터 목록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4라고 검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리얼 4에 꽂았기 때문에 시리얼 4라고 검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텔레메트리 2 이런 데 꽂으셨으면 시리얼 2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시리얼 4 바우드레이트를 115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리얼 4 옵션은 1024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4 프로토콜은 1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외계변수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 한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검색창에다가 flow type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flow type 요거를 5번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rngfnd1-type-range-find1type이죠. 요게 기본값이 none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10번으로 변경을 하고 기록을 눌러줍니다. 자, 변경이 됐죠? 10번은 마블링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매개변수 갱신 있습니다. 매개변수 갱신 눌러서 매개변수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자, 이제 rngfind1-까지 치면은 rangefind1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들이 더 튀어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변경해야 될 거 rangefindmaxcm가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사용하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같이 지금 작은 거를 사용을 하셨다면 MTF02를 사용을 하셨다면은 최대 거리가 2m이기 때문에 여기에 200cm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MTF01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여기에 800cm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신제품 12m짜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여기에 1200c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min cm, 최소 cm는 여기 2cm이기 때문에 스펙상 2cm라서 2cm 적어줍니다. 근데 1cm에도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rangefinder 1 orient 25가 아래쪽 방향입니다. 다운 방향 밑으로 장착을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기본값이 이거니까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개변수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으면 다시 컨트롤 F 눌러서 재부팅 한번 할게요. 다시 시작. 예스. 자, 재부팅을 하고 나서 설정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추가 하드웨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거리계라고 있어요. 거리계, 지금 거리가 뭔가 떠야 됩니다. 자, 드론을 가지고 여기 센서 있는데 위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요 거리가 바뀌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우면은 거리가 0.05, 0.06 이렇게 줄어들고 예, 늘리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거리 값이 바뀌죠. 혹시 안 된다면은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드론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왼쪽에 수평선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저 수평선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은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 설정에서 거리계에서 봤는데 여기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보시면은 상태 탭 있습니다. 상태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range finder 1 요 값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거리가 나오죠. 저걸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가 제대로 말을 듣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OPTMX와 OPTMY와 OPTQR라는 요 세 가지 항목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숫자가 뜨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0이라고 뜨면은 그러니까 숫자가 아예 안 나오고 0이라고 뜨면은 지금 뭔가 세팅이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설정을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구성 탭에 들어가셔서 예, 전체 파라미터 목록 ALCRS EKF type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게 3이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2가 돼 있다면은 3으로 바꿔주세요. EKF3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EK3 SRC3 source3입니다. source3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position XY 0 그대로 두시고요. position Z는 2로 바꿔줍니다. 2면은 range finder입니다. 그리고 velocity xy는
5로 바꿔주세요. 5면은 옵티컬 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Z는 0 그대로 두시고 요는 1로 바꿔줍니다. 1이면은 컴파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꿨습니다. 2, 5, 1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조준기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요 조준기를 가지고 지금 세팅을 할 거고 이 조준기에서 남는 스위치가 요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가지고 세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채널 7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준기의 남는 채널에 있는 스위치가 채널 몇 번인지 모르겠으면은 미션 플래너에서 설정 들어가셔서 필수 하드웨어에서 무선 조종 부정 들어가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위치의 남는 채널 요거 딱딱 제껴보면은 몇 번이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라디오 7번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채널 7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채널 7번을 가지고 세팅을 할 겁니다. 구성에 들어가셔서 전체 파라미터 목록에다가 적습니다. RC7 옵션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부분값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90이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90은 EKF 포지션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7번 채널 스위치를 이용해서 요거를 위로 올리면은 EKF 소스 1을 사용을 하고 밑으로 내리면은 EKF 소스 3, 우리 방금 전에 설정했던 소스 3를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메시지 탭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면 EKF 소스 set 3라고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위로 올리면 EKF 소스 set 1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설정 제대로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K3 소스 options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부팅. 자, 이제 제대로 되는지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여기 라벨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위로 올리면은 야외 GPS 모드입니다. 야외 GPS를 사용할 때는 요 비행 모드가 스테빌라이즈 모드에 있을 때는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알트 모드에 있을 때도 시동이 걸릴 거예요. 보시면은 시동을 걸 수 있을 때는 Ready to Arm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로이터 모드로 올리면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왜냐면은 GPS가 안 잡히니까. Not ready to arm 이라고 빨갛게 뜨죠. 이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어 보려고 해도 시동이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자,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다시 놓고 한번 해보면은 시동이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외에서 사용을 할 때는 원래 그랬던 거고 이거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실내에서 GPS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는 GPS는 아니고 옵티컬 플로우 센서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 제가 실내 MTF라고 적어놨어요. 실내에서 마찬가지로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는 시동이 걸립니다. Ready to arm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Alt Hold 모드에서도 시동이 걸릴 거예요. Ready to ar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로이터 모드로 놓으면은 또 GPS1 bad fix라고 뜨면서 not ready to arm이 뜹니다. 자, 요 기본값인 상태에서는 현재까지 세팅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로이터 모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려면은 stabilize나 alt hold 모드로 놓고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시동을 걸고 약간 띄운 다음에 로이터 모드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지금 비행 모드는 alt hold 모드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자, 이제 드론을 살짝 띄워 볼게요. 자, 지금은 알트 홀드 모드이기 때문에 드론이 가만 안 있고 약간씩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이터 모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로이터 쪽으로 제꼈어요. 자, 그러면은 드론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바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현재 자기의 위치를 잘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론의 위치를 억지로 약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드론을 억지로 다른 데로 땡겨오더라도 원래 자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죠? 밑으로 눌리면 자,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요. 만약에 위로 올리면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 드론의 아래쪽에 라이다 센서가 고도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드론의 아래쪽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만큼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현재까지의 세팅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라면은 여기에 지금 로이터 모드고, 로이터 모드든 알트 홀드 모드든 라이다 센서를 사용을 하는데, 라이더 센서가 현재 제가 장착을 해놓은 게 2m짜리 제일 거리가 짧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로틀을 더 올려도 1.5도 이상 드론이 높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스로틀을 많이 올려놨는데도 드론이 요만큼 이상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고도 제한을 푸는 거랑 그리고 로이터 모드에서 시동 거는 거, 요 두 가지 세팅만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모드에서 시동 걸리게 하는 거랑 그리고 고도 제한 푸는 거, 요 두 가지만 세팅을 좀 더 해볼게요. 구성 탭에 들어가서 표준 매개 변수 쪽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암 체크가 all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에러 상황에 대해서 시동 안 걸리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all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자, 다른 거는 all 빼고 다른 건 전부 다 all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뭐를 빼냐면은 GPS 록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GPS가 안 잡혀도 시동이 걸리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기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눌러서 다시 시작. Yes. 자, 아까는 분명 실내에서 로이터 모드로 했을 때 여기에 레디 투 암이 안 떴었죠. Not ready to arm이 떴었는데 이제는 로이터 모드에서도 ready to arm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은 이제부터는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어보면은 이렇게 armed라고 뜨면서 실제로 모터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랑 똑같이 세팅을 했는데 로이터 모드에서 시동이 안 걸린다면은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재부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길면 한 1분 정도, 짧으면 한 뭐 10초에서 20초 정도, 그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아밍 체크에서 GPS 락을 끄긴 했지만 그래도 GPS가 단련이 있기 때문에 그 GPS 설정값을 받아오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잡힐 수는 있습니다. 자, 요 GPS 설정값도 다 잡아온 것 같은데도 시동이 안 걸린다면은 센서와 바닥면의 높이가 너무 가까우면은, 그러니까 센서가 바닥에 너무 딱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센서와 바닥면은 한 2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최소한 2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로이터 모드에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로이터 모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트 홀드나 스테빌라이저스는 아무 때나 그냥 다 잘 걸립니다. 어쨌든 로이터 모드에서 시동을 걸려면 바닥면과 요 센서의 거리가 2cm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드론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스펀지로 높이가 조금 있는 발을 좀 달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땅에 닿았을 때 요 센서가 바닥면에서 한 2cm 정도 이격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고도 제한이 걸려버리는 부분, 요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거리 고도가 이제 2m까지 밖에 센싱이 안 되는 모델이라서 고도 2m면 너무 낮죠. 그리고 혹시 또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천장이 매우 높은 곳에서 운용을 하신다면은 고도 8m 제한, 이런 아니면 12m 제한, 이런 것도 제한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을 푸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구성에 들어가셔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 들어갑니다. 그리고 avoid enable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요 기본값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록 버튼 눌러주시고 컨트롤 F 눌러서 재부팅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도 제한 없이 계속 드론을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2m짜리 센서를 사용을 한다면은 지면에서부터 2m까지는 라이다 센서를 사용을 하는 거고, 2m가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라이다가 거리를 읽을 수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원래 픽스워크에 내장이 되어 있는 기압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비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기는 실내 모드로 되어 있고 로이터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볼게요. 시동 잘 걸리고 스로틀을 올려서 드론을 올려 봅니다.
자, 고도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아까 전에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네, 고도 제한 없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로이터 모드이기 때문에 로이터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동 비행 기능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를 이용을 한다거나 가이디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GPS를 이용한 절대 좌표는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현재 자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좌표값은 정밀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오프보드 비행도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만약에 연결을 해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짜서 뭐 그런 식으로 자동 비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죠. 자, 그게 얼마나 정밀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미션 플래너에서 그냥 한번 포인트 찍어서 가보는 거 그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션 플래너 우측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 화면은 사실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이기 때문에 내 위치를 얘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화면이 정밀하게 잡히진 않을 겁니다. 영 엉뚱한 데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바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GPS를 한번 잡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사무실의 문이 있는 이 문 아직도 들어오는 지금 문 앞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문을 들어와서 한 요 정도쯤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이 있겠다 싶은 곳에 여기에다가 원점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드론은 여기가 자기의 위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조종기 없이 자율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모드는 로이터나 알트홀드, 스테빌라이즈 그런 모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로이터 모드로 할게요. 로이터 모드로 하고 여기에 명령 탭에 들어가셔서 시동 종료 버튼을 눌러서 일단 시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암드 뜨면서 시동이 걸리죠. 시동을 걸리고 나면은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은 조금 올려놓으셔야 돼요. 스로틀 스틱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조금 있으면 또 시동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스로틀 스틱 조금 올려놓으시고요.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륙 버튼 누르시고요. 네,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이륙 높이는 1m만 하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버튼 누르면 비행 모드가 가이디드 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바로 현재 위치에서 1m 딱 호버링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려면은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곳으로 비행하면은 몇 미터 높이로 갈 거냐? 자, 1m 높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그쪽으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대 좌표라서 제가 거리를 잘 몰라서 지금 쳐박았네요. 다시 지도를 확대 축소해가면서 대략 아 요만큼이면 요정도겠구나 이렇게 감을 조금 잡아보세요. 너무 그 실내에서 하면서 벽에 자꾸 쿵쿵 쳐박지 마시고 자, 저는 지금 마우스를 이용해서 포인트 투 클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빅도어크에다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을 하신다면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 자율 비행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착륙을 한번 시켜 볼게요. 비행 모드를 랜드로 바꾸고 설정.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코 에어의 MTF 센서를 이용해서 실내에서 GPS 없이 로이터 모드로 자동 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드론이라면 당연히 야외에서 운용을 한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만 공장의 내부를 검사한다거나 아니면 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의 강의실이나 실내 강당 같은 데서 드론 교육을 하신다면 GPS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이런 센서를 사용을 한다면은 아주 간단한 세팅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센서 자체의 크기도 아주 작고 무게도 10g도 안 나가는 아주 가벼운 무게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